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라우트 링커라고 하는 이 뭐예요? 라우트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프로퍼티였죠, 그죠? 상당히 재밌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기본적으로 좀 한 가지 언급할 내용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페이지를 이렇게 옮겨 다닐 때 옮겨 다니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 라우트 모듈이 처리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앱 모듈에 정의되어 있죠. 앱 모듈 TS 파일을 보면은 홈 있고 포스트가 있고 그리고 팔로워즈가 있고 또 팔로워즈 뒤에 있던 라우트 파라미터를 처리해야 될 어떤 파라미터가 있고 그렇죠. 그러는데 이 페이지에서 페이지로 넘겨 다닐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홈페이지로 갔습니다. 홈페이지 가게 되면은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컴포넌트가 이닛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페이지로 옮겨가게 되죠. 우리가 옮겨가게 되면은 옮겨간 곳이 팔로우즈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 여기서 또다시 이닛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전에 있던 컴포넌트는 디스트로이가 발생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메모리를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있다가 다시 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또다시 이닛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디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돼요. 계속 만들어지고 깨지고 만들어지고 깨지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또 자원을 CPU 자원이나 서버 자원이나 뭐 그리고 인터넷 대역폭이나 밴드위드스라고 이해하죠. 통신 대역폭 이런 걸 다 잡아먹는 상당히 어떤 비용 측면에서 비용 효율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모형은 아니에요.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재활용해서 디스토리 하지 말고 냅뒀다가 여기 갔다 다시 왔을 때 얘를 다시 그냥 그대로 쓸 수만 있으면 좋긴 좋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이 봤던 요 라우트 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쓰면은 이전에 있던 것을 디스토리 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git profile profile ts 파일에서 ngonimit 있죠? 여기다가 뭘 하나 둘 거예요. 로그를 하나 하겠습니다. 로그 하는데 뭐라고 적을까요? init에서 github above profile 파일을 써죠. 옷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사이트에 들어와서 뭐가 좀 깨져 있네요. 자, 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홈에 와서 여기서 팔로우즈 가고 처음부터 다시 얘기했네. 자, 홈에서 릴로드 합니다.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죠. 팔로우즈에 들어가서 8747에 들어갑니다. init github 프로파일 방금 만들어 놨던 것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가면은 또 init github 프로파일 또다시 init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들어가면은 또다시 이루어지고 그죠. 계속해서 init github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숫자 역시도 계속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코드를 좀 바꿔가지고 GitHub followers HTML 파일 그죠? HTML 파일이 아니라 GitHub 프로파일의 컴포넌트 HTML 파일 여기다 버튼을 몇 개 만들어 볼게요. 버튼을 몇 개 만들어가지고 이 버튼에다가 라우트 링크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next one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넣느냐니까 들어가서 라우트 링크 들어가고 이걸 해서 여기다 들어가는 것은 두 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이제 홈 디렉토리에서 팔로워즈에서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조금 전에 이게 몇 번이었던가요? 조금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좀 깨져 있습니다만은 아예 못 찾겠다. 8747로 넣죠. 여기다 8747을 넣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몇 개를 더 만들죠. next가 스펠링이 틀렸네요. xt 그래서 이번에는 next2 그리고 또3
그리고 이번에는 뭐 다른 번호로 하나 넣을게요. 1, 2, 3, 4, 5, 6, 7, 8. 5, 6, 7, 8. 뭐 어떤 번호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GitHub 프로파일 컴포넌트가 호출될 테니까요. 그죠? 이게 이렇게 호출되도록 우리가 앱 모듈에다가 설정을 해뒀죠. 파라미터일 경우 그 파라미터가 뭐든 간에 일단 GitHub 프로파일 컴포넌트가 호출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져 있죠. 이제 홈에 다시 들어갑니다. 홈에 들어가서 릴로드를 하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팔로워즈 들어가서 8747 하면은 당연히 git init GitHub 프로파일 이루어지죠. 그리고 뒤로 백해서 다시 들어가면은 또다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next one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소창의 주소는 분명히 바뀔 겁니다. 바뀌겠죠. 그죠? 볼게요. 8747, 8747로 바뀌었죠. 8747이면 제일 처음에 했던 그 페이지잖아요. 어쨌거나 그런데 init GitHub 프로파일이 동작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next2로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게 동작이 안 되고 있죠. 3 해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GitHub 프로파일 컴포넌트 TS 여기 있죠. 여기에 지금 이 해둔 거 이게 컴포넌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ng on init이 작동되잖아요. 그렇죠? ng on init이 작동하면서 console log가 나오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route link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route link를 썼을 때는 ng on init이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다시 그림에 들어가면은 그랬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잖아요. 옮겨가게 되면 얘가 디스트로이 되고 얘가 새로 이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닛이 한번 이닛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닛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해서 재활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서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거죠. 물론 서버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웹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같은 것을 계속 재활용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지를 다 새로 고칠 필요가 없이 그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만 바꿔 나가는 거죠. 그게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것이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이 주소 다음에 두 번째 주소 세 번째 주소 이렇게 넘어갈 때도 나머지는 그대로 다 있고 여기 있는 것만 살짝씩 바꿔주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현재 페이지 컴포넌트 전체가 하나의 컴포넌트를 계속 쓰고 있으면서 안에 있는 부분만 조금씩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페이지 자체를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다른 예를 한 번 더 보자면 어디 갔나요? 여기서 이게 낫겠군요. 앵글로 들어와서 다시 또 홈으로 갑니다. 홈으로 가서 다시 렌더링해서 깨끗한 상황이죠. 깨끗한 상황에서 팔로워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GitHub 보자. 이게 어디다 적을까요? 아 버튼을 한번 눌러봤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거나 여기서 8747 들어갑니다. 이때 8747에 init GitHub 프로파일이 동작하면서 이 코드가 수행되죠. 여기 있는 코드도 다 수행이 됩니다. 이게 다 수행됐으니까 아이디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버저버블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파란 맵이라고 하는 어버저버블이 만들어졌는데 이 어버저버블을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재활용해서 쓰는 어버저버블을 재활용해서 쓰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라우트 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라우트 링크라고 하는 것이 어버저버블을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쓰면서 컴포넌트를 새로 만들거나 부수는 게 아니라 한번 등록시켜 놓은 컴포넌트를 어플리케이션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간직을 합니다. 이걸 싱글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적어놓을까요? GitHub 프로파일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 여기 있죠? 이게 하나의 클래스죠. 그렇죠? 이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싱글톤을 만든단 말이에요. 싱글톤을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진 그 오브 인스턴스가
어플리케이션이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하는데 그렇게 유지되는 싱글턴을 여기서는 어버저버라고 얘기합니다. 어버저버는 관찰자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버저버벌, 여기 어버저버벌이잖아요. 어디 갔나요? 어버저버벌이죠. 리턴하는 것이 어버저버벌을 리턴하는데 얘를 관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관찰되는 것이고 이 관찰되는 이 녀석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니까 바로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인스턴스를 어버저버 위치에다 딱 할당시켜 놓는 게 누가 하느냐니까 바로 이 라우트 링크라고 하는 녀석이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좀 더 정확히 확실히 알 수 있는 예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지금 있는 NGO init GitHub 프로파일 컴포넌트 TS 파일이에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코멘트 처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init GitHub 프로파일 뭐 init GitHub 프로파일 카운트라고 할까요? 카운트 카운트 the number of init GitHub 프로파일. 상당히 좀 긴 글입니다만은 이렇게 적을게요. 자, 적어놓고 이제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팔로워즈 갔습니다. 팔로워즈 가서 처음부터 되겠네. 홈. 홈에서 자, 깨끗한 상태가 됐죠. 리로드 했습니다. 팔로워즈 가서 8747 누르니까 count the number of init GitHub profile 우리 적어놓은 게 나왔죠. 나왔고 자, 두 번째로 다시 가서 12161 다른 걸 또 들어갈 거예요. 12161 들어갔고 카운트는 2로 증가했죠. 다시 들어가서 16964 16964로 왔죠. 카운트는 3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next one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를 잘 보십시오. 그대로죠. 주소는 바뀌었는데 8747로 바뀌었는데 그대로고 next to 1234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3이죠. 3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얘네들을 클릭했을 때는 이닛이 호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닛이 호출되지 않는단 말은 그 컴포넌트, 우리가 호출한 GitHub 프로파일 컴포넌트를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GitHub 요 녀석을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ng-on-init을 호출해야 되죠. 그죠? 물론 constructor가 먼저 선행하고 컨스트럭트 다음에 ng-on-init이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단 말은 한번 만들어져 있는 이 observable 여기 있죠? observable에 뭐예요? observable로서 얘를 등록해놓고 그런 다음에 얘를 파괴하지 않고 계속해서 쓴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